오늘도 조용한 먹방이죠. 이렇게 먹었더니 맛있더라고요. 이 장조림이죠. 장조림이랑 참치랑해서 저번에 이제 먹었더니 맛있더라고. 그래서 한번 찍어보네요. 가정에서 이제 누구나 먹는 거죠.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먹방 찍고 있죠. 조심하셔야 돼요. 여자분들이 이게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. 좀 이거를 금지시키면 좋은데, 그 강제 그 하면 법으로, 그쵸? 캔을 사용하지 않게 이제 하면 좋겠어요. 캔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뚜껑이 이제 이렇게 어차피 이제 저거잖아요. 비닐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여는 게 있거든요. 그럼 좋겠어요.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. 그리고 이 고기이기 때문에 소화가 빨리, 빨리 사라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금방 배고프잖아요, 먹고 나서. 제일 배고파요. 집에 있다 보면 배고픈 게 최고 힘들죠? 귤이 좀 상했어요. 상한 귤도 먹기. 귤이 금방 상하더라고요, 생각보다. 빨리 먹어야 되는데. 그래서 상한 부분은 떼어내고, 안 상한 부분만 먹기. 제 먹방은 단촐해요. 별거 없어요. 먹는 소리만 나오는 먹방에서 인기도 없고 그러네요. 이 조합을 못 찾았었는데, 조합을 찾았어요. 곰팡이가 이상하니까 안 먹고.
뭔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, 그쵸? 생선. 땡길 때 좋아. 가정에서 대부분 이렇게 먹죠.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막 엄청나게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렇죠. 양념이 맛이 없어요. 이게 양이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. 다 먹었죠? 이제 참치랑 이거 다 먹을 차례네요. 진짜 별거 없죠? 진짜 별거 없는 먹방이에요. 이 국물로 이제 발 빼발 이제 해서 먹는 분도 있는데 알맹이만 먹어요. 옛날에 부잣집에 가면 장조림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먹었죠? 이제 마지막. 그래서 입맛이 없을 때 이렇게 딱두개 사서 소금샘 치고 드셔보세요. 맛있어요. 그래서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는 귤이죠.